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디자인고우 개꿀잼 준한티입니다. 요즘 건대 실기 대회 준비들 한창 하고 계시죠? 오늘은 제가 그 바뀌는 실기에 대응하기 위한 그림을 한 장 들고 왔습니다. 같이 볼까요? 주제는 숫자 0부터 9 중에 학생 본인이 임의대로 선택해서 빠름과 느림을 표현하기입니다. 질감과 컬러 등은 자유고요. 이건 뭐 속도감이 한눈에 직관적으로 보여지는가가 관건이 되겠네요. 직관적 중요한 단어죠. 바로 스케치 볼까요? 스케치는 좀 간단한 편이죠. 이 스케치를 많이 뜬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. 오히려 안 보여 주제가. 저 보시면 빠름과 느림을 직선과 곡선의 대비로 해석하고 있죠. 직선의 요소를 주제로 선정하고 공간의 출발 지점, 저 즉 소실점을 기준으로 통일감 있게 통제하고 있습니다. 화면을 잘 보이십니까? 주제부터 채색을 한번 해봅시다. 큰 붓으로 연하고 깔끔하게 짝짝 면칠을 해주시고요. 짝짝짝. 이거 안 되는 분들 되게 많던데 보니까 한 반은 못하는 것 같아요. 이거를 이게 말로 들으니까 엄청 쉬워 보이잖아요. 영상으로 보고. 근데 막상 그리라고 하면은 내 장담하는데 저런 거 단순 면칠 안 되는 인간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. 이거. 안 되는 이유요? 뻔하죠. 딱 손에 6호 이하 작은 봇 들고 깔짝깔짝거리고 있어요. 그 학생 파레트 한번 봐요. 파레트 보면은 물감 코딱지만큼 만들어놨을걸요? 좀 바르다가 물감이 모자라요. 모자라니까 다시 조색하다가 같은 색도 못 맞추고 또 칠하고 종이 빵꾸 다 나고 막 나오죠. 면칠밖에 안 했는데 그림이 추잡해집니다. 그거 100%예요. 팩트예요. 팩트. 반성하세요. 자, 다음 장면 볼까요? 느림을 나타내는 곡선 위주의 숫자들은 당연히 채도 조절을 통해서 주제의 시선을 빼지 않도록 처리해준다. 뭐 저기다가 빨간색, 파란색 이런 거 안 쓰겠죠? 이야, 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. 여기 하이라이트 처리하기, 붓질하는 거 보이죠? 붓끝으로 한두 번만에 쫙쫙 그어버립니다. 그냥 연습하셔야 돼요. 저거 많이 중요합니다. 그 다음 색연필로 뾰족하게 갈아가지고 외곽정리 당연히 해야겠죠. 야, 이 또 색연필 하니까 열받는 장면이 생각 나네요. 색연필 쓰라고 하면은 색연필 무득한 거 들고 프레파스처럼 막 발라요. 색연필로 면칠 해버립니다. 보고 있으면 뭐 환장하죠. 그 인간들 반성들 하세요. 붓끝을 내지는 색연필을 자유자재로 예리하게 다룰 수 있으면 매우 빠르고 간결하고 쉽게 처리가 가능합니다. 저게 완성입니다. 여러분 한숨 자고 일어나도 돼요. 진짜예요 이거. 어떤가요? 쉽죠? 그림은 쉬워야 합니다.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만 알고 있으면 쉽게 그릴 수 있어요. 자,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